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생충이 나오진 않습니다, 영화에.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. 예. 나온다 안 나오나. 그리고 이 배우분들, 이 모든 캐릭터분들도 뭐 예.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.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. 예. 네. 아주 뭐 위생적으로 다 완벽하신 캐릭터들이고. 그럼 뭘까? 뭐, 예.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에 님의 침묵, 그럼 뭐 님은 뭐지? 뭐 이러면서 뭐 국어 참고서 보면 막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기생충의 뜻이 뭘까?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한번 영화를 보고 나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네요. 지금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? 역시 위트 넘치는 감독님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.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, 감독님. 예고편에 나레이션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박정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실제 영화에도 박정자 선생님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나옵니까? 그 예고편을 이제 그 녹음을 하신 날 네. 박정자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또 영화인 선배님으로서 마침 제가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. 그래서 그 박정자 선생님께 녹음 끝나시고 제가 바로 직접 감사의 전화를 드렸어요. 너무 멋지게 녹음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립니다. 그랬더니 박정자 선생님께서 아니 왜 영화 찍을 땐 연락 안 하고 예고편 때 연락 안 하고 그만큼 제가 존경하는 또 제가 김기영 감독님 옛날부터 존경하는 분이신데 거기 김기영 감독님 이어도 같은 영화에서 놀라운 연기 보여주시는 선배님 또 수많은 또 목소리 또 전설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서 저희 기생충 영화의 어떤 독특함과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박정자 선생님 같은 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모신 것이고요. 안타깝게도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저희 영화를 처음 이렇게 알리는데 혁혁한 어떤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칸 영화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 칸 국제 영화제 홍준호 감독님 벌써 다섯 번째 칸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. 정말